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양제 과다 복용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영양제를 드시다 보면 용량을 좀 높여서 드셨을 때도 효과를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영양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영양소는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영양제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영양소 좀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과다 복용하면 안 된다. 얼마 이하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요즘 메가도수 요법이라 해서 고용량 요법을 많이 쓰죠. 보통 뭐 1000ml 이상, 뭐 2000ml, 3000ml, 뭐 6000ml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걸 통해서 또 나름대로 또 좋은 그런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드셔도 되는 영양소가 있는가 하면 또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은 영양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양소가 다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효과를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해야 될것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노니 주스예요. 사실 노니가 굉장히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죠. 노니에 너무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고 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상처 치유라든가 염증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영양소이긴 합니다만, 근데 노니를 또 너무 과도하게 복용했을 때간 손상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노니에 들어있는 안트라키논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노니를 드실 때는요, 반드시 그 용량을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된다. 제품마다 권장하는 용량이 있죠. 그 용량을 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간이 안 좋은 분들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노니에.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칼륨이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약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약 중에서는 이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러한 고혈압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실 때 노니 주스가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혈중 내에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 드시는 분들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간과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이라면 정상 용량 안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정상인 분들이 하더라도 용량을 과도하게 먹으면 또 간에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니 주스는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릴 영양소들은 바로 뭐냐면 미네랄 종류예요. 미네랄. 자, 세포 내에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있죠. 비타민 종류가 있고 미네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종류와 미네랄 종류는 다른 종류입니다. 비타민은 아시다시피 뭐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거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먹어도 사실 큰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네랄은요, 원래의 뜻은 이제 광물질이죠. 미네랄이 광물질입니다. 그래서 무기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칼슘, 뭐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비타민이랑은 좀 전혀 다른 계열의 광물질 종류의 이런 것들을 바로 미네랄. 그것도 물론 필수 영양소이긴 하지만 미네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철분. 사실 철분은요, 간에 고용량으로 들어왔을 때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철분만큼은 정말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철분 영양제가 필요한 경우는 철분이 부족한지 꼭 혈액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은 한번 제 영상으로 따로 정리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철분 같은 경우는 보통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mg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15mg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넘어가서 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연이시죠, 아연. 아연도 우리가 요즘에 면역 기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는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아연 드시면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성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20mg, 뭐또 10mg 이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30mg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루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 사실 마그네슘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적 있거든요. 마그네슘에 대한 영상, 제가 마그네슘을 반드시 챙겨 먹는 이유에 대한 걸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마그네슘이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알게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과도하면요, 간이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용량, 아무리 많아도 제 생각에는 500mg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제품들이 뭐 그렇게 넘는 게 별로 없지만요. 제품들 보통 뭐 100ml짜리도 있고 뭐 50ml짜리도 있고 뭐 200ml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번 먹다 보면 500ml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500mg 이상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뼈 건강 때문에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 보통 하루에 1000mg짜리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칼슘도 과다하게 되면요. 뼈로 가는 칼슘보다 또 이 다른 곳에 석회화되는 칼슘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칼슘도 가능하면 많이 안 드시면 좋겠다. 영양제를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안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역시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제 과도해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 있죠.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D라든가 비타민 E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도하게 몸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축적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영상 올려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하루에 뭐 1000에서 2000 정도는 검사 없이 드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너무 이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는 처음에 좀 빨리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막 5000 IU 정도, 4000 IU 정도를 드시면서 좀 올려놓고 나중에 좀 용량을 줄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비타민 D는요, 검사를 해보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간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이 보통 600에서 700 마이크로그램 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E가 레티놀의 약자인데요. 600에서 700 마이크로그램 RE 정도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000 마이크로그램 RE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E도 하루에 한 12mg 정도? 이 정도를 보통 권장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요, 하루에 500mg 이상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상 먹으면 오히려 또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도,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라든가 D라든가 E 같은 경우는 용량을 좀 보시면서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여유 있게 좀 많이 먹어도 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타민 C는 메가도수 요법으로 용량을 올려서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은데, 주의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뭐좀 고용량으로 썼을 때, 큰 문제 없이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게 어떨까요? 오메가3도 하루 정상 용량보다 뭐두 배, 세배 정도 올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오메가3,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오메가3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무슨 뭐, 혈전 용해제를 먹고 있다라든가 이런 분들만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유산균 어떨까요? 유산균도 그렇죠. 유산균도 좀 용량을 좀 늘려 먹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미네랄하고 다르게 이렇게 뭐 광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니 주스, 그 다음에 미네랄 종류들,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몇 가지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과다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영양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